있습니다. 그것은 어린 시절에부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순신과 나폴레옹이 있습니다. 이순신과 나폴레옹. 그 인물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닮으려고 한 건 아닌데, 지나고 보면은 박 대통령의 생애가 이순신과 나폴레옹을 섞어 놓은 겁니다. 나폴레옹도 오늘날의 불화성 밝혔습니다. 건설자죠. 또 박 대통령은 이순신처럼 비장한 세계를 살았습니다. 비장한. 특히 마지막 죽음. 그렇다면은 21세기형 박정희를 만들려면은 오늘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슴 속에 이 박정희라는 하나의 인물을 품고 자라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돼. 그걸 어떻게 할 거냐. 그것은 기성적으로 모르게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정기를 쓴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런 거고,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시간이 정확하게 딱 맞았습니다. 정신 전체에 주셔서 고맙습니다.